지난달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서만 1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몰리며 빠르게 몸짓을 불러나가고 있습니다.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수신금 잔액 규모는 39조 2,860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1조 4,110억 원 늘었습니다. 그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지난달 수신금 잔액 규모가 27조 7,586억 원으로 전달 대비 5,810억 원이 늘었습니다. 두 은행의 수신 규모는 이미 제주은행과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을 위협하는 수준이며 상위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경남은행의 39조 6,090억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. 두 인터넷뱅크의 수신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건 선제적인 금리 인상과 언제든지 돈을 빼 투자금으로 쓸 수 있는 파킹 통장의 한도 증액 등 공격적인 영업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 카카오뱅크는 지난 9일부터 예적금 기본금리를 0.3에서 0.4%포인트가량 인상했으며 하루만 맡겨도 금리를 주는 파킹 통장인 세이프박스의 금리도 0.3%포인트 인상돼 연 0.8%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